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I'm Clarinetist Yuna Kim. 저는 Clarinetist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비스투를 만들려고 해요. 비스투는 기분이 꿀꿀하거나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할 때 뭐 그럴 때 먹으면 정말 저에게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꿀꿀한 날 일이 있었어서 비스투를 만들어서 맛있는 저녁을 해보려고 비스투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비스투를 원래 만들 때 많은 레시피들 보면은 오븐을 사용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오븐이 너무 조그매서 오븐은 안 사용하고 스토브탑으로 비스투를 만들 거예요. 가스레인지로만 비스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비스투를 만들고 힐링을, 마음 힐링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비스투 만들 때는 재료가 꽤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오늘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캔토마토, 감자, 양파, 파슬리 플레이크스, 그리고 이거는 베이리프스로 써있지만 이거는 테이블 그라운드 블랙 페퍼입니다.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트, 그리고 베이리프스 필요합니다. 베이리프스는 딱 두 개면 돼요. 두세 개? 아니, 저는 좀 많이 넣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당근은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쓸 거고요. 샐러리도, 아니, 샐러리는 다섯 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조금 필요하고요. 비프 브로스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 946ml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스터샤이어 소스. 우스터샤이어 소스? 아, 이거 진짜 발음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필요하니까 일단 마늘도 필요하고 발사믹 비니거. 그리고 저는 이제 비프 스튜용 비프가 필요한데요. 저는 1.5파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비프 있죠? 우리 비프를 약간 소금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조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 같은 거 자르기 전에 이거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 됩니다. 소고기 1.5파운드 정도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조금 해놨고요. 그리고 잠깐 이 사르르 사이드 잠깐 옆으로 놔두고 감자와 당근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감자 먼저. 닦았습니다. 닦은 감자는 일단 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이제는 당근을 좀 깔게요. 당근 6개 다 깠는데요. 이제 이것도 물로 헹궈주겠습니다. 이제는 양파와 양파 하나, 감자 하나, 그리고 샐러리 5개 크게, 그리고 당근은 6개, 당근 6개 다 조금씩 잘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다져야 되는데 저는 뭐 조그만 마늘 이렇게 몇 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사용할게요. 자, 이제는 이 고기 간 시즈닝 해놓은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조그맣게 한 1인치 큐브씩 요만하게 더 잘라 놓을 거예요. 소고기는 이만한 팥에 우리 그 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올리브유로 코팅을 할게요. 올리브유로 한 3 테이블스푼 정도, 테이블 티스푼 한
3개 정도 이렇게 링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불을 켤게요. 좀 따뜻해졌다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고기를 투입할게요. 고기를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 발사믹 비니거를 딱 한 번만 이렇게 돌릴게요. 조금만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부터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아까 준비할 재료에 제가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우리 그 밀가루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그냥 포테이토 스타치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분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타치를 그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줄게요. 여기에 코팅이 조금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하고 넣어줄게요. 보시다시피 아직 고기에 빨간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간 부위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더 쿠킹을 할게요. 자, 고기가 다 이제 이렇게 갈색이 이제 나는데요. 이제 이 고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따로 이제 보관할게요.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샐러리, 당근, 그리고 양파 이제 이 고기 국물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고 볶아줄게요. 그래서 야채들이 조금 몰랑몰랑해질 때까지 이렇게 볶으겠습니다. 야채가 조금 익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저희는 minced garlic, 아까 다진 마늘, 넣겠습니다. 하고 볶아주세요. 야채가 꽤 야들야들해졌는데요. 이제 이 야들야들한 야채 위에 우리 토마토 소스를 넣을 거예요. 토마토 소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 쓰진 않고 토마토 하나, 토마토 두 개, 호우토마토는 두 개 거기에다가 소스만 몇 개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소금으로 간을 줄게요. 소금으로 간을 주고 후추로도 간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죠? 이제 여기에 우리 고기를 넣을게요. 하고 저어주세요. 고기를 넣고 잤다가 이제 와인을 넣을게요. 와인 들어갑니다. 딱 한 잔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남겨주시면 돼요. 와인이 꽤 많이 들어가서 이거 먹고 나면은 치우는 것 같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946ml 프랑트를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와인과 섞여서 우리의 친구 우스타 소스를 넣겠습니다. 우스타 소스 수저에 두 번 가득 채워서
하나, 둘. 가득 채워서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어줄게요. 저은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한 베이리프 있죠? 베이리프를 저는 세 입을 넣겠습니다. 투, 합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이거를 지금은 잔잔하잖아요.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잘 저어주시고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그때 약불로 하셔서 그때 약불로 해서 simmer 하면 돼요. 계속 쪼그라들 때까지 잖아요. 지금 팔팔 끓이고 있죠? 이 정도 팔팔 끓이면은 그때 불을 줄일게요. 불을 강해서 약으로 이 정도 해서 이 simmer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simmer 한 15분 했으니까 이제 이때 저는 우리 아까 감자 깎은 거 있죠? 감자를 안에 넣겠습니다. 지금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감자를 넣고 조금 부글부글 끓고 다시 불을 줄여서 한 20분 정도 다시 시머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가 다 됐는지 체크할 건데 감자가 잘 됐는지 체크하려면은 우리 이 젓가락을 하나 꺼내서 감자를 어디 한번 볼까요? 감자가 어디 있나? 감자를 젓가락으로 쑥 들어가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갔다. 쑥 들어가면 감자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튜에는 우리 아까 말한 콘스타치 있죠? 콘스타치를 조금만 더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쫀득쫀득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콘스타치를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저어줄게요. 저희 아까 말한 베이리프 있죠? 이 베이리프들을 하나하나씩 다 뺄게요. 총 3개 넣었는데 다 뺐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주시고 우리 아까 parsley 얘기했죠? parsley. parsley flake를 위에다 토핑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beef stew 완성!